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서며 선거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풀가동해 불법선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이 한창인 청주의 한 주민센터. 보낼 곳만 2만 가구. 한 장이라도 빠지면 공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체계적으로 발송이 되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 돈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 선관위가 공정선거 지원단 230명을 투입해 예방활동을 강화했지만 불법선거는 여전합니다. 제천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사조직이 만든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주민 18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고 청주에서도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5만 명에게 문자로 발송한 예비후보자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조사업체 대표가 고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위반행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법 선거 여론조사예요.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해서 좀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했던. 지금까지 충북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는 27건, 이 가운데 12건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됐습니다. 청주 흥덕과 제천 단양은 과열 혼탁도가 높아 집중 감시 대상 지역에 올랐습니다. 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공식 선거전, 한 표가 아쉬운 박빙 지역에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며 불법 선거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